인터넷으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하면서 반품은 제대로 하지 않은 방법으로 1억 원대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 A씨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A씨는 2021년 1월에서 같은 해 10월 사이 인터넷 쇼핑몰 두 곳에서 모두 71차례에 걸쳐 1억 3,9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겼습니다. 반품 택배 송장 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환불 신청 후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린 것인데요. 그런 방식으로 챙긴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A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반품 택배 상자가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, 무선 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한 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A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.